라는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 즉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수치를 재보면 22 정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 소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는 다시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국인 NHK 구내식당. 하루 1,500명이 이용한다는 이 식당엔 특별한 메뉴가 있다. 음식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0.5인분짜리 미니 메뉴. 한 끼 800kcal를 넘는 일반 식단에 비해 열량을 제한한 건강식단이 그것이다. 열량을 30% 정도 낮춘 건강식단이 요즘 인기다. 거의 매일 품절되죠. 대사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필수 메뉴라서 단골 손님이 많죠. 그런 손님들 때문에 품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 건강을 위해 소식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특별 메뉴를 선택하고 있다. 칼로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메뉴들이어서 자주 건강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한때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고 느꼈을 때 동료와 내기를 했어요. 건강 메뉴를 매일 먹자고 했죠. 먼저 그만둔 사람이 지는 내기를 하기도 했죠. 세계적인 노화 학자인 유병팔 박사는 동물 실험을 통해 소식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자유식을 한 쥐와 40% 정도 식이 제한을 한 쥐의 수명을 비교한 결과 마음껏 먹은 쥐들은 30개월이 지나자 모두 사망했다. 반면 적게 먹은 쥐는 40개월 이상 생존. 평균 수명이 약 40% 정도 길었고 질병 발생 확률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식한 쥐들의 그것들은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암이 거진 없습니다. 죽는 사인을 본다 그러면 이건 심장마비로서 죽지 암으로 죽는 수는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것만 줄이더라도 병이란 것은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말소가 될 거예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자유식 쥐와 열량을 제한한 쥐를 해부, 내부 기관을 비교해보았다. 지방 조직이 많은 자유식 쥐에 비해 소식한 쥐는 지방 조직의 양이 비교적 적고 내장 기관이 깨끗했다. 뿐만 아니라 간의 크기도 훨씬 작았다. 자유식을 하게 되면 과도한 영양분이 간이나 지방 조직에 지장돼가지고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식이 제한을 하게 되면은 소식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영양분이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발생량에도 차이가 난다. 열량을 제한한 쥐의 경우 자유식 쥐에 비해 활성산소가 훨씬 적게 발생했는데 이는 노화나 질병 발생 가능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의 대사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대사를 마친 음식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몸속에 흐르도록 하는 수용체가 바로 산소다. 산소는 일정한 숫자의 전자와 만나면 물과 같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지만 충분한 전자를 얻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는 부족한 전자를 얻기 위해 전자를 가진 지질, DNA, 세포막을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손상시킨다.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면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 음식 섭취량이 줄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활성산소의 주 공격 대상이 되는 지방도 줄일 수 있다. 이 산화술에서는 음식 먹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거든요. 신진대사 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러한 이제 그 저 독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그 자동차를 많이 빨리 댕길지 그쪽에 이제 저기 배염 그 개수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최근 위스콘신 대학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 그룹에는 일반 시기를, 또 다른 그룹에는 열량을 30% 제한한 시기를 제공하고 20년간 경과를 지켜본 실험이었다. 열량을 제한한 원숭이는 일단 외모에 있어서도 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있었고 생존율 또한 30%가량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률도 훨씬 낮았는데 당뇨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암 발생률이 50% 정도 줄어들었으며 심폐질환도 일반 시기 원숭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효과가 인간에게도 나타날까? 미국 NIA의 연구원으로 인간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조지 로스 박사. 그 결과는 동물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NIA에서는 성인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생체 지표를 측정하고 5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소식을 한 장수 원숭이들에게서는 체온과 인슐린 수치가 낮고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DHEAS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간 역시 체온과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또한 DHEAS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수와 연관된 생체 지표는 소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됐다. 칼로리 제한의 이점은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수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농구를 하고 싶다면 칼로리 제한을 함으로써 80, 90세가 돼도 농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한 웰빙식 레스토랑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한꺼번에 펼쳐져 있다 보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과식을 피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모든 코너를 돌면서 수많은 음식을 맛보느라 과식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 소식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직행해서 몇 가지 음식만 먹고 식사를 끝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밥을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 소식을 직접 실천해온 분들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과식을 할 때보다 활동량이 늘고 피로감도 덜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소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신화학이죠. 서울 창생사입니다. 일본 올해 96살의 변경삼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현역 사장님이다. 물품 개수며 자재 현황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기억력뿐 아니라 90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악력과 체력을 자랑한다. 40대 중반이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노안조차 변실을 비켜갔다. 시력은 지나치게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이것보다 더 작은 이 글자도 다 보이거든요. 지나치게 시력은 좋습니다. 악력은 저는 도빼기는 전혀 사용 안 합니다. 신문은 그냥 다 좀 보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할 때면 일단 밥을 절반 덜어내는 변경삼 씨.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습관이다. 변 씨는 소식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보약이자 건강 비결이라고 한다. 많이 먹었다 해도 힘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적게 먹어도 거기서 양분 잘 흡수가 되니까 피로량 흡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뭐 보약이나 뭐 이런 것들 건강 보는 약 먹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약은 양약이나 한약, 약은 더 이상 안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먹는 양은 적지만 활동량은 뒤지지 않는다. 변경삼 씨는 출퇴근부터 외부 업무까지 하루 15,000보 이상을 걷는다. 차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탑니다. 언제요? 추석하고 한식에만 탑니다. 성묘할 때만 차를 탑니다. 성묘할 때. 의외는 안 타세요? 네, 그건 타지 이유가 않습니다. 있나요? 네. 이유가 차 타게 되면 중도에 걸려서 차 안 타면 못 빼기는 거죠. 그러면 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는 가급적이면 안 타는 거죠.
꼿꼿이 세운 허리와 힘.